단 하루 24시간만 지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일 겁니다. 5만 명의 사람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도파민 문제를 해결하고 전보다 더 큰 부와 성공을 가졌어요. 이 방법은 반드시 인생을 뒤집을 겁니다. 성공과 실패, 중독과 습관,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은 단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도파민이라는 모두의 두뇌 속 화학물질. 30만 년간 발달해온 인간의 두뇌 속 인류는 드디어 도파민을 정복하는 방법을 찾았죠. 그리고 한 남자는 무려 10년 동안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도파민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 성공하고 부유한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TJ 파워, 도스랩을 이끌고 있는 뇌과학의 리더이자 도파민 외에도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 두뇌가 어떻게 작용하고 돌아가는지를 공부하며 개인의 삶, 그 자체를 뒤집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 하루 24시간만 지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TJ 파워의 도파민 정복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TJ는 이렇게 입을 엽니다. 도파민은 현재 세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두뇌 속 화학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인류의 과학이 도파민을 해킹하는 법을 찾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두뇌는 30만 년간 서서히 발달해왔어요. 그동안 인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죠. 하지만 생존에 필요한 일들이 사냥과 싸움에서 직장생활과 운동 등으로 바뀌기도 했고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통해 도파민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TJ의 설명처럼 우리가 도파민을 해킹할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무언가에 의해서 해킹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극적인 쇼폼, 음란물 혹은 음주와 흡연, 심지어 섭취하는 패스트푸드에 의해서도 우리의 도파민 체계가 쉽게 무너지곤 해요. TJ는 이렇게 쉽게 노력 없이 얻어지는 도파민을 퀄리티가 낮은 도파민이라 불렀죠. 일상 속에서 쉽게 얻어지는 도파민은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가져오면서 해야만 하는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그렇게 일상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또한 그 행동을 멈추게 되면 도파민 레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게으름, 무기력감이 또다시 찾아와요. 그렇게 원하는 목표로의 도전이 불가능해지죠. 이처럼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만드는 도파민을 우리는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도 전혀 어렵지도 않아요. TJ가 언급한 부분을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쉽게 얻어지는 도파민이 아닌 어려운 행동을 통해서 도파민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파민 레벨이 적정 상태에 올랐을 때 우리는 동기부여를 얻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희열, 뿌듯함,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한 능률이 급격하게 오르죠. 즉, 행동을 촉진하는 도파민 레벨이 100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평소에도 도파민 베이스라인을 100점에 유지해야 원하는 목표로의 어려운 행동을 도전할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쇼폼 혹은 음주, 흡연, 음란물 등 나쁜 퀄리티의 도파민 레벨이 급격하게 치솟는 행동을 하면 200점, 300점까지 올라간 도파민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특정 행동에 중독 증세를 보이고 그 행동을 멈추면 도파민 레벨이 50점 이하인 바닥을 찍어서 오히려 무기력을 느끼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예시가 정확한 숫자를 대변하진 못하지만 쉽게 말해 도파민 중독을 이기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도파민 레벨을 100점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우선시되는 요소이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TJ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도파민은 아주 미세한 기포처럼 생겼습니다. 과학적 용어로는 베시클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 혹은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해나갈 때 도파민 방울들인 베시클들이 늘어나면서 도파민 레벨이 서서히 올라가는 겁니다. 즉, 하기 싫은 일 혹은 어려운 일을 통해 도파민을 얻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 혹은 공부를 하려고 앉았을 때 혹은 시작조차 하기 싫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도파민 레벨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행동은 어렵기도 하고 귀찮으며 재미가 있지도 않기 때문이죠.
특히나 처음 시작은 너무나도 지루하잖아요. 하지만 10분, 15분이 지나면 모멘텀이 생기며 어느새인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정말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예상외로 잘 풀리고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상태를 초고도의 집중 상태인 플로우 스테이트라고 부르곤 하죠. 이런 그의 인사이트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15분 정도의 집중을 유지하면 자연스레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두뇌에서는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정말 하기 싫었던 일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중요한 일인 게 분명해. 그러니 도파민을 좀 채워야겠다. 이런 내면의 대화가 일어나기에 TJ는 집 정리를 하거나 정말 짜증나는 업무를 앞뒀을 때 아니면 정말 피곤한 날 헬스장에 갈 때 첫 15분만 참으면 된다는 걸 이해하라고 조언했죠. 왜냐하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15분 동안 여러분의 도파민 레벨은 서서히 올라가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온전한 집중과 일의 재미, 능률이 급상승하게 될 테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퀄리티가 좋은 도파민과 나쁜 도파민 중 어려운 일을 할 때만 퀄리티가 좋은 도파민이 나올까? 도파민 베이스라인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쉬운 방법들은 없을까? TJ 파워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파민 베이스라인을 높게 유지하고 싶다면 일상에서 이 세 가지를 꼭 지켜보세요. 단 하루 24시간만 지켜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무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변화가 이 방법들로 시작됐으니까요. 첫 번째, 폰 패스팅. 핸드폰 금식. 가장 먼저 핸드폰을 멀리해 보세요. 그리고 핸드폰 금식의 가장 중요한 시간대는 여러분이 매일 맞이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도파민 레벨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평균적 수치거든요. 그렇기에 두뇌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도파민 수치를 올리려고 안간 힘을 써요. 하지만 그 순간에 도파민을 핸드폰으로 채운다면 그 하루 전체를 망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자기 전에도 핸드폰 충전은 멀리서 하고 일어나자마자 양치질과 찬물 세수를 하고 침대 먼저 정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렇게 아침에 15분간의 핸드폰 금식을 하면 그 짧은 습관이 하루를 빠르게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중엔 60분을 비워두고 핸드폰을 멀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리를 할 때 혹은 운동을 할 때 심지어 영화를 볼 때라도 핸드폰을 서랍에 두고서 온전히 다른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금식을 주말엔 2시간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런 핸드폰 금식은 도파민 레벨을 올리고 일상 속 동기부여 수준을 말도 안 되게 상승시킬 거예요. 이 외에도 TJ는 모두가 겪는 피곤한 아침 속 놀라운 인사이트를 하나 더 공유했습니다. 유난히 움직이기 싫은 그런 아침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순간이 도파민을 올리기에 가장 좋은 아침이라고 말합니다. 도파민은 고통과 보상이 비례하는 체계이기에 내가 더 싫어하는 행동을 할수록 그에 따른 도파민 보상은 비례하며 커져요. 그랬기에 찌뿌둥한 아침일수록 더 빠르게 일어나 행동을 이어간다면 우리의 도파민 레벨은 더 빠르게 올라오며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도파민을 건강하게 해킹하는 두 번째 습관, 찬물 샤워. 이 부분은 수라믹이라는 심리학자가 발견했는데 우리가 추위에 노출될 때 도파민은 무려 250%, 2.5배 급격한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무려 4시간 이상 지속돼요. 그렇기에 수많은 백만장자들은 매일 아침 얼음장 같은 물에 들어가는 콜드 플런지를 하죠. 하지만 TJ는 그럴 필요 없이 매일 샤워의 끝 30초를 차가운 물로 끝내며 작게 시작하더라도 도파민을 꾸준히 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고도의 집중인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 레벨 이상의 도파민이 필요하기에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일을 하기 직전 찬물 샤워는 플로우 상태에 요구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가장 쉽고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TJ 파워의 세 번째 도파민 해킹 방법, My Pursuit, 인생 속 가장 중요한 목표를 상기하기. 그는 말합니다. 인생 속 가장 중요한 목표를 상기할 때 우리는 눈앞에 놓인 얻기 쉽고 낮은 퀄리티 도파민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해야만 할 일을 앞두고 인스타그램을 할지 혹은 어렵고 짜증나게 느껴지는 시작을 할지 이 고민 앞에서 상기시키는 목표는 우리를 그 행동으로 이끄는 전환점을 만들죠. 즉 나를 희생할 만한 큰 목표를 가져야 해요. 그리고 만약 아직 그 목표를 모르는 분들께는 이런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30만 년 동안 인류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걸어보는 것. 핸드폰 없이 숲이나 바다 등 자연으로 가서 내가 진짜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천천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일상 속 문제들과 내면의 대화가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15분, 20분만 되어도 내가 뭘 원하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두뇌와 몸이 천천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그렇게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창의력이 폭발하고 여러분은 목표를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자연에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는 나뿐 아닌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혹은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치를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개인이 받는 월급의 크기는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풀어주는 문제의 크기와 같다. 즉, 더 큰 문제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받는 돈의 크기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결국 부가 목표가 되더라도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가치를 전달할수록 당신은 더 큰 부를 이루게 될 거예요. 이걸 인지한 상태로 나에게 묻는 질문을 시작하세요. 비슷한 맥락으로 MJ 드마코는 이런 말을 했죠. 100만 달러를 벌려거든 100만 명에게 영향을 줘라. 이처럼 진정한 나를 찾는 질문을 끝으로 TJ는 도파민을 이렇게 쉽게 요약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인간의 생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행동의 끝, 내 감정이 어떨지, 내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행동은 대개 오랜 시간이 걸려 생성되는 좋은 퀄리티의 도파민일 겁니다. 그리고 시작은 어렵지만 행동의 끝, 내가 뿌듯함과 기쁨의 감정을 느낀다면 그 역시 나를 높은 목표로 이끄는 좋은 도파민일 거예요. 항상 하는 행동 앞 내가 무엇을 쫓는지, 어떤 도파민을 내 삶에 들이는지를 한 번만 더 확인하며 나아가세요. 이번 영상 속 TJ 파워의 인사이트가 어떠셨나요? 힘을 들여야만 하는 인생이, 굳이 시작하는 복잡한 인생이 더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과정이에요. 모두는 엄청난 높이를 오를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흡연, 쇼폼, 게임, 그리고 음란물, 이처럼 달콤해 보이는 낮은 퀄리티의 도파민들은 우리가 이미 높은 곳에 도달했다고 두뇌를 속이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즉, 이런 즉각적인 보상만 멀리하더라도 모두의 인생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살아온 인생 속 나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큰 결과를 불러올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도전해보세요. 24시간만이라도 말이죠. 이번 영상 속 TJ의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인생 속 끊임없이 쓰러뜨릴 성공이란 도미노의 첫 번째 블럭을 넘기는 추진력을 실어드렸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